윈도우 11 25H2 설치하기 인사이더 프리뷰. 오늘은 최신 윈도우 11 25H2 미리보기 버전인 인사이더 프리뷰 버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11 25H2 버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리우피 덤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업데이트 플랫폼 파일을 이용해 윈도우 ISO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최신 빌드의 25H2 26,264비트 버전을 찾습니다. 번역에 문제가 있으면 사이트의 언어를 영문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보면 최신 빌드의 25H2 26,264비트 버전을 찾습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할 언어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에디션에서 윈도우즈 홈과 프로체크를 확인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운로드에서 ISO 체크를 확인하고 크리에이트 다운로드 패키지를 누릅니다.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해서 압축 파일을 해제합니다. UP 다운로드 윈도우즈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되면 키보드에서 영문 R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필요한 파일들이 MS 서버에서 다운로드 되며 모든 파일이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ISO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약 40분 후에 피니슈트 메시지가 표시되면 최종 ISO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면 26,200 이름으로 시작되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탑재를 합니다. 셋업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작업 표시 줄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실행창을 선택합니다.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PC의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24H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누릅니다. 나중에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개인 파일, 앱을 유지합니다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중으로 변경이 되고 100% 완료가 되면 PC가 다시 시작됩니다. PC가 재시작된 후 윈도우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 줄의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실행창을 선택합니다.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 버전이 25H2로 업데이트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신 윈도우 11 25H2
인사이더 프리뷰 버전 설치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